밴드 잔나비 드러머 윤결, 29,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이날 윤결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결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날인 21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윤결은 술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여성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점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머리를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건을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결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전해들었다. 당사자의 전해들은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된 바와는 상이한 내용들이었기에 저희 또한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직원과 잔나비 멤버들 전원은 윤결에게 금일 보도된 내용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항시 경고해왔다면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이미 잔나비와 계약 만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복무를 마친 뒤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스케줄에는 형식상 객원으로 참여했다라며 계약상 잔나비의 멤버가 아니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